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고등교육기관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으로 손꼽히는 서울대학교. 서울대 캠퍼스가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된 것은 1970년대 초반 서울대학교 종합화 계획이 시행되면서부터입니다.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의 건축공사가 서울 관악산 휴운장에서 착공되었습니다. 80억 원을 들여 오는 1973년 말까지 5개 대학원을 비롯해서 각 단과대학과 중앙도서관, 대학본부, 기숙사, 교수 아파트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흩어져 있던 단과대학들을 관악산 기술구로 모두 이전시킨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이때 동승동에 있던 예술대학도 옮겨왔는데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를 맡아 지금의 서울대 예술관을 탄생시켰습니다. 서양 건축의 마당이라는 것은 소위 코트라는 것은 어떤 공식적인 행사 또는 뭐 조경을 잘 해갖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고 보고하는 장소 그런 데 비해서 그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의 그 마당이라는 공간은 사람들이 아주 친근감을 가지고 공동작업을 하거나 그 마당 속에서 그 어떤 그 거기 같이 사는 사람들이 같은 어떤 그 동일한 감정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인간적인 공간. 서울대 예술관은 한국 전통 건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완성한 김수근의 대표작 중 하나인데요. 한옥의 중정을 활용한 것은 물론 건축물과 자연의 어우러짐, 여백의 강조 등 한국의 전통미가 곳곳에 녹아나 있습니다. 건물 자체도 위압적이거나 기하학적으로 보이지 않는 자유분방한 형태를 갖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건물 자체가 이렇게 활같이 휘어졌지만 그야말로 무슨 기하학적인 활의 형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로 그 덩어리를 쪼개가지고 그렇죠? 큰 덩어리 하나면 굉장히 딱딱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덩어리를 기능이 합당하게끔 잘라서 그 덩어리들이 뭉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건축물. 채광과 방음을 신경 써야 하는 예술관의 특성상 건축가는 기능적인 면에도 많은 신경을 썼는데요. 창문은 최대한 작고 높게 디자인해서 빛이 분산되도록 했습니다.
건축과 사람, 그리고 주변 환경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던 건축가 김숙은. 그의 건축 철학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작품, 서울대 예술관입니다.